이게 진짜 여러분들 녹음 활용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 홈싱싱 픽업이든 싱싱싱 픽업이든 간에 되게 좋습니다. 텔레캐스터적인 사운드도 만들어낼 수 있고. 맞아요. 맞아요. Gear Times. 네, 또 할 말 없는 6입니다. 네, 할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 비 조심하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할 말 없다는 게 우리가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한 줄평과 감상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그죠. 할 말이 없다라는 뭐 말씀을 드렸지만 할 말 없게 만들 만큼 좋은 기타다 라는 또 긍정적인 의미도 맞아요. 가지고 있어요. 그 뭐 이거 다 잴어? 키로수? 뭐하러죠? 뭐하러죠 이거? 아, 그러니까 이제는 대충 그냥 뭐 들어보면 알지 뭐. 그냥 이렇게 무게는 그냥 평균이고요. 네. 스펙은 6이 스펙이에요. 아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선생님. 6이 스펙인데 이번에 색깔이 이겁니다. 색깔이랑 픽카드가 이거고. 네, 골드네. 이번엔 골드고 아니면 뭐 이번엔 실버네요. 뭐 니켈이네요. 뭐 그렇게 이런. 할 거면은 안녕하세요. 6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 뭐하러 해 그러면. 아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 이제 팬더에서 57과 62가 워낙 대표적인 모델이고 그렇죠. 이제 그 여러분들도 이제 팬더 모델 이제 스트라토캐스터 모델명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넘버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몇 개째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보통 이 기타들이 대부분 다 리뷰했을 때 거의 다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그 만든 편차도 이제 거의 없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지금 인우 형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냥 네. 그럼 뭐 6위가 6위겠지 뭐. 6위가 6위겠지 뭐. 뭐 사운드 편차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뭐. 옛날에 저희가 그 한동안 이제 그 576이 많이 할 때 네. 저는 아예 한 줄평을 하나 정해놓고 그걸로만 밀었어요. 그렇죠. 전통문화보건사업 576이 이렇게 그 좋은데요? 네 들었었는데요. 근데 오늘 이 6위는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것들이랑 뭐 그런 상세 스펙이나 가격 같은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컬러가 이제 3톤 선버스트 까고 올린 거는 좀 더 비싸고 네.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되고 오늘 거는 이제 900에 가깝고 네. 그리고 그렇게 비싸요? 네, 지금 899만 8,000원이거든요. 그 뭐 색상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그런 디테일들 있잖아요. 이런 컨트롤 보여지는 느낌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컨트롤이 저거잖아요. 원 볼륨, 투 톤이 아니고 뭐 넥픽업 블렌더 이런 게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특수 스펙들만 여러분들 취향껏 좀 확인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헤비렐릭보다는 이런 요게 클로즈 클래식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쓰면서도 좀 가고 헤비는 이미 너무 가 있잖아. 헤비는 너무 갔지. 형들이 너무 다 해놨잖아. 내가 쓰는 맛이 안 나서. 아 그렇군요. 요 그렇습니다. 정도가 요 정도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899만 8천원. 야 네. 미국 독립기념일날 미제 기타네. 좀 가격은 확실히 좀 있는 편이에요. 커스텀샵 중에서도 2023 리미티드 에디션 커스텀 1962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랠리 골드 클로젯 클래식 하드웨어 아하.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무게는 3.42kg 두께는 44+2mm 12프레디 뜰레는 78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애쉬에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쿼터손 메이플렉에 605벌 C쉐입넥 라이트 틴트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입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펜더 로고 들어가 있고요. 너트 본넛에 42mm. 그리고 스트링은 펜더 USA 250R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 010 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은 3A 그레이드의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전부 프렛입니다. 커스텀 샵 핸드바운드 팻 64 팬 64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네, 컨트롤은 일반적인 원 볼륨 투 톤이 아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그리고 넥 픽업 블렌더입니다. 넥 픽업을 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픽업 3개를 한꺼번에 쓰는 게 가능한 시스템이죠. 네. 5A 픽업 셀렉터에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그리고 블리치드 3톤 선버스트. 좋습니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요거는 실제로 제가 이제 메인 기타로 사용했던 가장 오래 썼던 동그로시 기타에 네. 많이 달려온 건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 녹음 활용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 홈싱싱 픽업이든 싱싱싱 픽업이든 간에 되게 좋습니다.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 그 텔레캐스터적인 사운드도 만들어낼 수 있고 맞아요. 그 일반적인 하프톤에다가 넥 픽업을 더해주면서 조금 독특한 느낌의 하프톤들을 쓸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클린 톤을 네. 가볼게요. 네. 6이죠.
마샬이고요. 좋다. 아이 잘 친다. 좋아요. 너무 익숙할 것 같아. 그냥 아무 말 할 말을 할 말이 없어. 아 6이네 그냥. 아, 좋습니다. 6에는 여러분들 그냥 굳이 뭐 대단하게 보면 아직 그냥 사실도 돼요. 좋습니다. 선생님도 되게 간단하게. 아 좋다. 좋습니다. 6위입니다. 네. 더 설명 필요 없죠. 네, 6위를 저희가 최근에 썼던 것들만 한번 살펴보면은요. 2021년도에 6위 본톤 스트라토캐스터 랠리 80점 나왔고요. 57보다 빨리 40쇼. 57과 6위의 중간이 있었네. 이 본톤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요. 2023년도에 썼던 헤비랠리. 예, 리미티드 에디션 6위 헤비랠리 모델. 이거는 900만원이 넘었었네요. 이때는 네 80점. 선생님은 까도 우러나는 양파 같은 기타 까양기. 저는 50년대의 야성미가 섞여 있어서 들장미 약간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리고 와 최근에 했던 모델 5월 23일에 했었던 모델인데 이게 페이디드 에이지드 소닉 블루 오버 3톤 선버스트였거든요. 이런 네. 컬러들 좀 비싸죠. 988만원이었습니다. 79.5 나왔어요. 이건 가성비가 11.11이 나와서 선생님은 오랜만에 듣는 6위 소리. 저는 따라라라라라라 6위였대 네. 6위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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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려서 줄 한 줄 평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네. 근데 뭐 보면 점수는 다 80, 80, 79.5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이제 가성비가 뭐 10 나오고 11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일어난 참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까지 뭐 예전처럼 뭐 12, 13이라도 나오면은 82점씩 나오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80점 간당간당한 거고 그 정도에 계속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럼 은천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뿅.
평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단단하네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단단하네요. 네, 저 시연을 그 단단한 소리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그 단단함이 아주 강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기본 기타, 근본 기타에서 기본기, 근본기. 네. 아, 기본기, 근본기.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넥 픽업을 언제든 더해서 쓸 수 있는 네. 약간 그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네. 그래서 넥 픽업을 언제든 대표 써라라는 의미에서 네. 넥 워머 이렇게 드립니다. 넥 워머. 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점수 한번 드려볼게요. 네, 스코어를 발표하겠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저희는 80점 언저리고 은총 씨가 좀 하드 캐리해서 평균이 올라가는 또 그런 구조가 나왔습니다. 우리 은총 씨는 기본 근본을 좋아하니까 기본기 근본기 이렇게 생긴 기타를 엄청 좋아해요. 그렇죠. 제가 나올 때는 사실 사운드는 거의 비슷한데 디자인이 근본에 가깝다. 점수가 네 좋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 지난번 6위와 동일하게 주셨고요. 은총 씨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8, 디자인 19, 총점 83. 확실히 높게 나왔어요. 역시.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0, 80.67 나왔습니다. 요 점수도 요 점수. 저는 유저빌리티 원래 보통 같으면 저도 한 뭐 16, 17일 텐데. 요거 때문에 하나 더 줬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펜더 커스텀 샵 했으니까 바로 깁슨 커스텀 샵으로 갈게요. 네. 60레스폴 한 방인가요? 네, 60레스폴. 네. 그다음에는 642S335. 아. 60년대 통일했나? 아, 60년대. 아, 좋습니다. 자, back to 60s. 네. 다음 시간에는 깁슨 커스텀 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주시죠. 네.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